4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제가 뉴욕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온 한국에서 핫한 브랜드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브랜드들 매장도 방문해보고 쇼핑하고 선물 받은 것들 입어보고 발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놀아보겠습니다. Stay tuned! 그 제가 한남동에 갔을 때 방문했던 마르디, 한국에서도 핫하지만 세계적으로 점점 열기가 올라오고 있는 한국 브랜드죠. 먼저 마르디 바크르디 한남동 매장 같이 가보실까봐요. 저는 제가 이런 걸 잘 못하지만 딸들은 그리고 애들은 좀 애들처럼 입는 게 귀여운 것 같아요. 세상에 와플 귀여워. 애들 이거 튜트 기절하잖아요. 마르디 하면 그 꽃 모양의 모티브 제품들이 유명한데 저한테는 조금 어리잖아요. 마르디가 라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애기 거를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우리 딸 거, 우리 아들 거 잔뜩 고른 다음에 또 그 옆쪽으로 가면 마르디 카페도 있고 어른 매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기 옷을 샀는데 어른 매장에 내 애기랑 매치할 수 있는 자켓이 있는 거야. 이게 여자 애기들은 엄마랑 같이 막 매치하고 귀엽게 커플룩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아들이랑은 좀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랑 커플룩을 하려고 딱 이 자켓을 골랐죠. 마르디 로고가 이런 버전도 있으니까 네, 저처럼 옷이 조금 거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소재가 코튼이에요. 그래서 면으로 되게 캐주얼한 미디 스커트인데 포인트는 이 끝에 달린 페더. 마르디에 이런 옷 있는지 몰랐죠. 그리고 이렇게 럭비 스타일, 얘는 또 크롭 기장으로 좀 경쾌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이 색 조합은 제가 참 좋아하는 조합이고 청바지 같은데 캐주얼하게 입으면 예쁘겠죠. 마르디 애드 라인, 어른 라인 섭렵했고 얘네가 액티프라고 골프 라인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국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새벽에 골프장을 가지 않았겠어요? 이 친구들이 마르디 액티프 저한테 선물해줘가지고 그래서 골프 브랜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뭐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골프 많이 치니까 좀 더 영하고 캐주얼한 분위기로 골프웨어 입으시려면 체키라 짜자잔 네이비고요. 딱 스포티한 원단. 좋은 거는 얘가 치마 바지예요. 그냥 스커트 입으면 사실 조금 신경 쓰이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기장도 아주 짧지 않고. 그럼 여기에 이어서 또 제가 요즘에 골프 열심히 치니까 근데 이제 전형적인 골프웨어 옷들 말고 일반 옷이어서 평소에 입을 수 있으면서 골프장에서도 입으면 좋겠다 하고 고른 우리 젊은이 백스님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 이터 니트예요. 귀엽죠? 골프할 때 입으려고 골라봤는데 이렇게 베이지색 아이보리 스트라이프에 V넥 컬러가 있는 경쾌한 크롭 기장의 니트인데 저는 골프 칠 때 입으려고 골라봤어요. 가격대도 좋아서 젊은이 백스님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고 남색이 우세인가 베이지색이 우세인가 내가 너무 고민돼가지고 일단 두 개 다 고름. 그래서 하나는 친구 선물 주고 하나는 내가 입으려고. 그리고 아가일 패런의 니트도 골라봤는데 이거 입으니까 되게 골프 잘 치는 사람처럼 보인다. 어때요? 또 이터는 가격도 좋고 젊은이 바이브 충만하니까 우리 젊은이 백스님들에게 추천. 자 여기에서 흐름을 이어가서 이렇게 뭔가 운동하면서 캐주얼한 일상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이브 에슬레저 룩 이런 거 좋아하시면 도상공원 근처에 클로브 이렇게 캔디캔디한 곳을 또 제가 이렇게 시커멓게 하고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얌전한 세련된 골프웨어들 참 좋아합니다. 사실 클로브는 되게 옛날부터 입었는데 지금 더 잘 돼가지고 엄청 확장됐네요. 사실 지금 클로브는 너무 유명해졌지만 저는 초창기 멤버였어요. 아직 클로브가 막 유명하지 않을 때 지금이랑 똑같은 그 C 로고
볼캡이라든지 추리닝 셋업 이런 거 입었었던 거 제 인스타 옛날부터 팔로우하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아무튼 지금 그렇게 잘 되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여기는 좀 더 발랄하고 여성스럽고 뭔가 살짝쿵 소녀 감성이 깃들어 있는 그런 느낌? 저는 파스텔 톤을 못하지만 또 우리 애기들 파스텔 톤으로 테리 소재 셋업 세트로 입혔는데 너무 귀여워. 그리고 또 내 것만 잔뜩 들고 오기 미안해서 남편 것도 골랐는데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골프복도 그렇고 테니스 느낌, 뭔가 경쾌한 캐주얼 스포티웨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고 제가 고른 거는 또 골프복 이렇게 니트로 된 나시예요. 아무래도 면보다 니트로 된 것들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이렇게 흰색 검은색 대비된 느낌이 너무 예쁘죠. 또 클로브는 이 C 로고의 모자를 빼놓을 수가 없... 아 얘는 사실 애기들 것도 있어가지고 내 아들이랑 세트로 하려고 골랐는데 애들 거 깜빡했어. 내 것만 쏙 챙겨왔네. 얘도 역시 청바지 같은 데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이거는 테리 소재. 뭐 비치에서도 괜찮지만 네 저는 또 골프를 생각하고 골라봤는데 굿샷 기본. 그리고 또 DM으로 많이 문의 주셨던 공항 패션으로 썼던 자주색 모자도 다 클로브 제품. 저처럼 뭔가 막 너무 색깔 많고 화려하고 막 이런 거보다 편안하게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애슬레저 룩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추천. 또 이렇게 잘 되고 예쁜 한국 옷 브랜드들도 많지만 또 K뷰티, 또 한국이 뷰티 강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 로드샵 브랜드부터 굉장히 하이엔드 브랜드들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두루두루 써봤는데 저의 관심사는 당연히 안티에이징, 뭐 나이 들면서 이제 성분도 좀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뭔가 너무 꽃냄새 풀풀 나고 막 핑크색이어가지고 남편은 쓰기 민망한 그런 거 말고 그냥 두고 온 가족 다 쓸 수 있는 클린 뷰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페이지 웰컴 투 판교. 자 오늘 현대백화점에 팝업에 왔다가 여기 제 친구들이 둘이나 살아요. 그래서 둘이랑 잠깐씩 런치 먹고 커피 먹고 그 다음에 팝업 스토어까지 가는 아름다운 플랜을 했는데 마치 남편 친구들이 이쪽 동네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여기서 저녁 약속하고 오늘은 태민이랑 셋이에요. 태민아! 엄마가 좀 보여줘. Yes, 태민이랑 엄마랑 셋이잖아. 드림팀. Yes. 아니 이 모델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Oh my mommy, this is the walk to the red. 어 맞아. 예전에도 저희 가족 쓰는 바디 클렌저랑 바디 로션 제가 선물용으로도 많이 샀었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은 호불호 없는 파우더 향에다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한테도 좋고 애기들이랑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같이 쓰고 있고 원래 브랜드 시작할 때는 되게 기본적인 스킨케어 위주로 제품군이 있었는데 마스카라나 립글로스 이렇게 메이크업 라인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요거 두 개는 제 남편의 최애템. 얘는 버블 토너고 얘는 썬블락이에요. 펌프를 하면 거품으로 나와서 따로 코튼 퍼프 안 쓰고 이렇게 토너가 토너예요. 클렌저 아님. 이렇게 버블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탁탁탁탁탁탁탁. 저 남편이 가뜩이나 이것저것 안 바르는데 그래도 이거를 사주니까 꼭꼭꼭 바르더라고요. 강추. 기존에 쓰던 건데 새로 바뀌었네요. 눈 안 시리고 바르면 이렇게 톤업 효과가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기존에는 콜라겐 팩을 써봤는데 하이드로 락 아쿠아 수딩 마스크팩 얘 새로 나왔다고 해서 아시죠? 한국 가면 일단 마스크팩은 쟁여야 돼. 그리고 애기들 나이 누리향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패키징도 너무 예쁘고 성분도 좋고 해서 제가 그 선물 세트 뉴욕 친구들한테 싹 돌렸었거든요. 예뻐! 이렇게 열어서 거울도 있고 톡톡톡 해서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오케이. 한국 뷰티는 미국에서도 핫하니까. 그리고 면세점에서 사온 것들. 제가 골프할 때 쓰려고 선스틱. 이거 백탁 없고 번들거리지 않고. 또 면세점 쇼핑의 기쁨 원 플러스 원. 되게 매트하게 싹싹싹 잘 발리는 거. 제가 골프장 갔는데 친구가 쓰고 있길래 이거 사봤고. 그리고 제가 이거 기존에 쓰던 비비. 이것도 옛날에 선물 받아서 써봤는데 어느 정도 커버력도 있고 선블락도 되면서 파운데이션보다는 가볍고 커버나 지속력은 좋고. 그리고 쟁여놓으면 좋은 마스크팩들. 요것도 원 플러스 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도산공원의 제일 예쁘고 핫한 꽁티드 툴레아. 야외정원 너무 예쁘고 안에도 너무 예쁘고 너무 감각적인 사장님이 공간도 예쁘게 꾸미고 음식도 맛있고 음악 셀렉도 좋고. 이 멋쟁이 사장님한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향초, 향기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카페에 가면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거든요. 핸드워시, 핸드크림, 그리고 바디워시랑 바디크림이 들어있는 세트. 이렇게 박스 포장되어 있으면 선물하기도 좋죠. 요것도 집에 놓고 빨리 써봐야지. 마지막은 주얼리인데요. 제가 한국 주얼리 브랜드 하면은 늘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두 브랜드. 먼저 파나시 차선영 청담 쇼룸을 제가 가봤습니다.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유니크한 느낌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뭔가 볼드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자, 파나시는 이렇게 청록색의 복주머니 같은 패키징. 그리고 저의 초이스는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포스 있는 초커입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는 여러분들한테 패션 주얼리 많이 보여드렸는데 요번에는 가서 파인 주얼리를 막 해봤거든요. 아니, 나이가 들어가나 이게 보석들이 예쁘더라고. 저는 아직 파인 주얼리 세계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그 유명한 브랜드 파인 주얼리들 가격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파나시 차선영에 있는 파인 주얼리들 막 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가격도 물어봤는데 가격대도 되게 괜찮은 거야. 근데 아직 제가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 막 예쁘다고 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눈호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쇼룸 가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작고 반짝이고 예쁜 것들 많이 해보시면서 호사를 노려보세요. 마지막으로 S실 도산공원 근처에 굉장히 세련되고 데일리로 하기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 팝업샵들을 한다거나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했지만 제가 스토어는 처음 가봤어요. 오늘은 S실 주얼리를 보러 왔습니다. 떨어져요? 귀에도? 이게 귀 쉐입마다 달라서 이게 맞는 분이 있고 좀 아예 좀 안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부터 쭉 내려오시면 돼요. 아, 너무 젊은이라서 못하겠어. 이거 너무 젊은이 버전인데 세상에다 여기다 걸어야 될지 여기다 걸어야 될지 아니, 여기다가 코에다가 걸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이거는 예쁜 언니 추천. 골드랑
만나야 되나요? 제가 이런 거 한 거 많이 보셨죠? 오, 이거 나도 있는 건데. 이것도 있구나. 머리띠도 있고. 이쪽은 이제 14K 골드라인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가 이제 이번 신상이라서 예쁜 거예요. 최근에 나온 이 클로버 시리즈들은 제가 인스타나 이 멋쟁이 주인장님이 막 하는 거 봤을 때는, 어머, 그냥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껴봐도 너무 예쁜 거야. 나 구매했잖아. S실은 이렇게 S실 로고가 있는 파우치를 주시고, 제 첫 번째 초이스는 가장 최신 신상? 클로버 컬렉션인데, 좀 꽃 같지 않아요? 저는 그 S실 이렇게 X차처럼 된 로고 시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크기도 많이 안 크고, 이렇게 티셔츠 입어도 좋을 데일리 귀걸이. 아이고, 이제 막 밖에 잔디 깎고 난리 났네, 소리. 자, 이렇게 패션부터 뷰티, 주얼리까지 한국에서 이고지고 온 다양한 제품들 소개를 해봤는데, 저같이 생긴 거 잘 골라왔죠? 모든 제품들 자신있게 추천하면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모습들 제 인스타그램 백스테이지 팔로우해주시면 보실 수 있고, 자세한 제품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이제 짐 정리마저 하고 여독을 풀고 다시 활기차게 뉴욕 생활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